저는 목은초등학교 3학년 손주환입니다. 제 장래 희망은 로봇공학자예요. 영웅도 생명도 없는 것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 신기해서 로봇이 좋아요. 우와. 로봇공학자라는 꿈을 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학, 과학 그 분야들을 배우는 것이 재밌어요. CMS 사고력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질문을 먼저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찾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었거든요. 정해진 답을 무조건 구한 게 아니라 구한 방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느낌과 생각을 나누다 보니 잘 모르겠던 것도 알게 되고 조금씩 더 수학 문제를 푸는 힘이 커지는 것 같아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과학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사실을 이제 널리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아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반도체랑 부도체, 도체 차이를 알아? 아빠는 각성작용이 뭔지 알아?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말하고 싶어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더 고민을 더 하는 친구인데 CMS 학습법들이 그런 주한이의 특성과 많이 닮아 있고 그런 학습법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같이 어려운 문제 풀 때 10분, 20분 고민하면서 같이 풀거든요. 사고력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이는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특이한 거를 발견해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한 주한이의 성향과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이 과거나 용적과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우선 CMS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는데 빨리 사고력을 끝낸 다음에 영재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에게 마이커리큘럼 도입은 되게 반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슈퍼 메가점프는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를 뛰어넘는 거를 말해요. 얼마 전에 슈퍼 메가점프 할 수 있는 시험을 보고서 통과했어요. 자기 수준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까지 점프업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CMS 과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이커리큘럼은 현재 학생의 학습 성향이나 실력에 맞춰서 CMS가 제안하는 개인형 맞춤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증 테스트를 통해서 점프업을 했다라고 해서 그건 다가 아니겠죠.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밀착 관리, 과제 관리, 그다음 학습 이해도에 대한 결손이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도하십니다.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라고 하면 점프업 특강도 있어요. 앞으로 이수할, 현재 이수하고 있는 사고력에 대한 폭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심화 문제를 풀 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진학까지 고려한 로드맵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CMS 덕분에 조금씩 제 꿈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